어제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. 지난해 7월 임기 2년인 국토위원장을 1년만 맡고 홍문표 의원에게 넘기기로 합의했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적 없다며 위원장직을 내놓지 않자 당 지도부는 이를 심각한 해당 행위로 보고 윤리위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. 이번 징계로 박 의원의 당원권은 당분간 정지되지만 상임위원장직은 계속 유지됩니다.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공천 경쟁에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.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재심 청구는 물론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.